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가 아니면 갈수 없는 곳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결단코 누구도 아무도 절대로 천국에 갈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너무나 구원을 쉽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 천국 갈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특히 많은 목회자들은 천국 못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하물며 목회자들이 천국을 못 간다면 그 가르침을 받은 양들, 성도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본인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많은 교인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지 진짜 내가 구원받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점검해 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서 구원받을 존재라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보듯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정말 자기부정이 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어린 아이들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어린 아이처럼 그들은 그곳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사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생이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고민 다 어깨에 짊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세상에 걱정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즉 하늘 나라에 갈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닌 거죠.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3절 말씀.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자신의 구원은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고 오랜 시간 신앙의 연수만 늘어가면서 머리만 커진 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커진 머리로 오히려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을 누가 정죄하는 줄 압니까?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정죄하는 거예요. 십일조 안 하는 사람은 누가 정죄하겠어요? 십일조 하는 사람이 정죄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절대 누구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게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를 판단할 자가 아니란 거를 어린 아이들은 알죠. 그러니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서로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판단하는 것이 선악과 따먹은 선악 기준의 주체가 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잘 겸비하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천국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천국은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인 자들만이 갈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어린아이들이요, 언제 가장 안전하고 행복했어요? 엄마 곁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엄마 곁을 떠나면 그때부터 사방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엄마는 딴일 하면서 뜨개질 하면서도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안 보는 것 같으면서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무슨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벌써 엄마가 싹 나타나서 보호해줘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전혀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를 항상 이런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부터는 더더욱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들이 돼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지금 이 시국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살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이든지 작은 것부터 하나에서 열까지도 하나님께 다 여쭤보고 하나님의 컨펌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둘째 딸 이름을 주아라고 지은 거예요. 주님의 아이.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어른이 되든 또 늙어서 노인이 되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